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지난 2월 16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국방 정책과 군사력 그리고 주변국들의 군사 동향을 총정리해 한 번에 전달하는 국방백서가 공개되었는데요. 2년 만에 새로 개정된 만큼 2020년에 비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 북한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전력은 현재 어떤 수준인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력부터 보자면 국군의 전체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어 2022년을 기준으로 상비군 약 50만 명이지만 북한군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128만 명이라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죠. 그중 남북 모두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육군은 어떨까요? 육군과 해병대를 포함한 국군의 지상전력은 약 36만 5천 명으로 12개 군단과 36개 사단 그리고 32개 여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육군만 110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은 15개 군단과 84개 사단, 여단은 심지어 117개나 운영 중이죠. 이런 식으로 부대의 숫자나 양만 따지면 당연히 북한이 압도적인 우위일 테니 주요 장비들의 현황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전차의 경우 국군은 총 2200여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러시아제 T-80U 전차 33대와 미국제 M48A5K 전차 300여대를 점점 창고로 박아두는 한편 일선급 부대에서는 1500대 이상의 K1 전차와 260여대의 K2 흑표 전차 등 3.5세대의 전차들을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총 4300여대의 전차를 사용 중인데요. 원래 이때까지는 폭풍호, 선군호 등 소련제 T-62 전차를 자체적으로 개량한 2.5세대 전차들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열병식에서는 M2020 전차처럼 외형적으로는 3세대인 전차들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국방부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전차들이 정확히 몇 대나 생산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번엔 장갑차를 보겠습니다. 국군이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장비는 이미 2,500대 이상 생산되며 수많은 부대에 보급된 대한민국 최초 병력 수송 장갑차 K200입니다. 나름 최근에 개발된 K21 보병 전투 장갑차도 어느덧 전방의 기갑사단의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은 450대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았죠. 그 외에도 90년대 당시 불공